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브디브카에 있는 댐을 폭파해 러시아군에게 수공을 가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군은 대전차 미사일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도하려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도하를 하고 있으며 바로 포격대에 연락하여 포격을 때릴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서 철수했습니다. 통제권을 러시아에 양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80여일간 있었던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멜리토폴입니다. 멜리토폴에서는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거리를 걷고 있는 고위직 러시아인 2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의 헤르손에 정찰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 파손된 러시아군 장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드론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랑 10 드론인데요. 드론을 통해 정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T-90M 신규 생산 물량이 군에 인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전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 BMP-3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는 4월에 기록적인 외화를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4월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의 붕괴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경제 붕괴 직전의 징후가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경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식품 가격 상승이 발생해 최대 60만 명의 어린이가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자위대 야마자키 고지 통합 막류장이 19일 벨기에 브뤼셀에 열리는 나토 참모장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나토 지휘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했던 스웨덴의 군사 중립을 끝내는 겁니다. 유엔은 글로벌 식량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봉쇄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나토 정찰기는 우크라이나 서부 영공에서 정찰 비행을 했습니다. 군사 행동은 아니며 우크라이나군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감시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